허경영 토요강연 1283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허경영의 금과 옥조를 무지몽매로 고통받지 마라. 유리부한 요소, 불인대로 거둔다. 자승자바, 자업자대, 자기가 호박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갇힌다. 우리가 여야만 바라보고 허경영의 진정성에 한 번이라도 눈을 기울여보지 않았다. 야당이 몇십 년, 여당이 몇십이었는데 부익부 비닛빔이 없어졌나.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한국에서 178명의 재벌이 나온 마을에서 온 자가 행운을 가져오는 자일 수 있다. 손만 대면 돈이 되는 것이다. 지수 마을에서 나온 사람은 문이 따라다닌다. 동네 기운이 그런 곳이다. 허경영이 여태까지 대선 출마하고 한 것 합치면 천억이 넘는다. 인간은 보이는 만큼만 알고 아는 만큼만 행한다. 금과 옥조를 볼 수 없다. 안 보이는 것이 이제는 돈이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표를 찍어준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을 허경영은 한마디만 하면 바꿀 수 있다. 지금 일본 과학자들이 세슘물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지식이 생이지지다. 이것은 본능이다. 엄마 전 냄새를 맡으면 바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생존 본능이다. 사물지지, 사실지지, 학위지지, 권위지지, 천위지지, 이런 식으로 배움의 단계가 있다. 사실지지에 달하면 중, 고등학생 수준이다. 천위지지를 알면 자신의 재능을 찾은 것이다. 자신이 타고난 자라는 것을 안다. 공부는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될 수 없다. 이승만, 안창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다. 박정희가 친일파라서 일본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에서 뭔가를 배워오겠다는 것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배워서 우리 민족을 살려보겠다 해서 배운 것이다. 결국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허경영이 어릴 때 가장 큰 갈등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남의 일을 도우면서 또 공부도 해야 하니 공부를 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을 만났을 때 슬리퍼를 빨리 팔아야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좀 주시오라고 말했다. 허경영의 33정책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군사부일체를 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그 어떤 처벌도 해선 안 된다. 요새는 부모부터 스승까지 전부 고소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환부역조의 시대다. 허경영은 하늘에서 와 있는 스승이다. 하늘에서 온 도장, 실이다. 하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스승하고 좀 다르다. 허경영은 위장을 잘한다. 스승이 제자들을 시험한다. 공중부양, 스캔들 이런 것들이 전부 쇼다. 춘향이는 시험에 안 걸렸는데 월매는 걸렸다. 춘향이는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시험에 걸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허경영 유튜브를 보면 아비규환에서 해방된다. 지금 시대다. 아비규환은 최고의 지옥이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고통이 아비규환이다. 여러 가지가 중첩된 고통이다.